제가 요 저 푸른군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는데 우리 학교에 가면 자연을 닮은 사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 해놔놓으니까 학생들 와가지고 뭐 그냥 들판에서 뛰놀면 그냥 자연 닮은가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입학식 할 때마다 학생들 좀 주의를 줍니다. 그게 자연 닮은 거 아니라고. 장자가 말하기를 하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을 닮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한 말이 뭐겠어요? 하늘이 다 자연을 만드는데 그 자연 안에 보면 하늘의 뜻이 다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케플러가 이 태양계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만은 그 친구가 와서 보고 하는 말이 누가 모형 이렇게 잘 만들었노? 그랬더만 케플러가 대답이 뭐 모형 보고 놀래노? 하늘에 실물 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자연 실물을 보면 그 안에 정말 놀라운 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좀 받아들여서 그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연에 대해서 좀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정직하고 겸손하게 눈으로 보면 종물주의 그 지혜가 또 섭리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자연을 보고 아 이거 다 하느님 있다 그렇게 다 믿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한번 보세요. 이쁘지요? 우리 집 사람 자연산 그대로. 근데 보니까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생겼지요. 그렇죠.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대칭 모양. 이거 절대로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계하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보면 이 우주가 다 대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나무 잎사귀 보세요. 좌우 대칭이지요. 보니까 똑같이는 안 하지만 대칭 모양하고 있잖아요. 이 철이 새가 뭐 아무렇게 생겼지만 안에 분자 구조를 보면 흥미롭게 이렇게 질서적이다 제가 있습니다. 물도 보십시오. 절대로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원자를 보면 원자가 정확한 대칭이고요. 원자를 깨면 소립자가 나오고 소립자가 나오는데 모두 다 정확한 대칭입니다. 이 절대로 저절로 생긴 거는 이렇게 대칭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설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추리가 아니겠어요? 이거 보세요. 해바라기가 자기가 뭐 이거 법칙을 알아가 요래 썼겠어요? 요렇게 모양 있는 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 피보나치 위 글이 안 나와 버렸네. 피보나치 수열이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줄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겠어요? 스스로 누가 설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고등급 되게 보세요. 고등이 알아서 이걸 만들겠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연이요? 이런 게 다 자연인데 요새 자연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자연에 보면 다 이렇게 모양이 보면 다 균형이 다 잡혀 있고요. 다 조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능도 보면 다 이렇게 균형이 딱 음양 균형이 딱 맞아 있습니다. 음과 양이. 이산화탄소.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만은 우리가 숨쉬면 다 소모를 하지요. 소모하는 거 생산되는 거 딱 균형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왜 그렇게 생겼나. 균형을 인간이 깬 겁니다, 그걸. 이산탄소만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오존. 오존 없으면 안 되죠, 위에, 오존층에. 햇빛만 나면 오존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천둥 치면 오존이 깨집니다. 그거 딱 균형이 맞도록 때가 있는 거예요, 모두. 우리 얼굴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들이 눈, 코, 입 전부 다 하는 일들이 다 있죠. 노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하는 일이 다 있습니다. 이 자연이 다 그렇습니다, 자연이. 공기 보면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무신론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이 공기에 오존이 저 위에 있지만 오존이 여기 100만 분의 1만 있어도 이게 병원 모든 생물 다 죽습니다. 물에도 여러 가지 생물이 있지만 그거 전부 다 이미 다 있습니다. 페놀 100만 분의 1만 넣어도 그거 마시면 다 죽습니다. 모든 생물들. 물에 산소 근데 100만 분의 10 정도 있는데 조금만 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면, 산소 좀 많으면, 5%만 많아도, 여러분, 불이 나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뭐, 진화론자들은 옛날에 뭐 산소가 이, 뭐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가 전체가 다 산소가 됐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불을. 산소가 조금만 공기 중에 모자랐다. 물에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물에는 아주 조금만 떨어져 100만 원, 10 정도만 있습니다. 그 조금만 모자라면 수준 생물들 건강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하는 일이 다 있습니다. 아무 하는 일이 빈둥빈둥하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같이 있어야.
식물이 물 만드는 햇빛 받아가지고, 물론 식물을 우습게 보지만 식물이 그 광합성하는 그거를 인간이 아직도 못 만들어냅니다. 햇빛 받으면 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바다가 만들어내는 게 식물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게. 그걸 식물이 만들어 놔놓으면 그거를 동물이 먹고, 또 썩으면 미생물, 박테리아나 곰팡이들이 분해하고, 그거를 햇빛만 받으면 들어. 이거 다 죽으면 다시 영양소가 돼가 내려가고, 모두 다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번 보십시오. 납자루라는 물고기는 조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조개가 없으면. 여기 알 놓을 때알 자루 딱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조개 앞에 막 살살거립니다. 그럼 조개가 입을 딱 열어주면 구하기 알을 딱 놔요. 조개가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조개 안에서 알이 이제 이렇게 깨져 나와야 됩니다. 새끼가 돼가지고. 그럼 조개는 물고기가 알을 놓을 동안에 조개가 새끼를 주면 물고기 몸에 붙여줍니다. 조개는 이동을 잘못 하잖아요. 그 물고기가 조개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조개가 없이 물고기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육하식물하고 육하나방. 육하나방은 육하식물이 꽃을 피울 때그 안에다 알을 놔야만 육하나방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지역에 기후가 잘못돼가지고 육하꽃이 안 폈다. 육하나방은 번식 못합니다. 육하식물은 어떻게 하나? 육하나방 여기 들어가서 새끼가 자라야만 실을 맺습니다. 육하나방이 다 죽어버렸다. 육하식물이 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먼저 생기고 하나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겠어요? 동시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 미스테리, 미스테리. 늑대가 미워서 미국에 다 잡아 죽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 늑대가 없으니까 막 노루들. 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막 그냥 자고 그냥 들판에 다 나와 노는 겁니다. 그 들판 나오는 식물씨만 나면 다 먹어버려. 숲이 안 만들어져, 숲이. 그래, 요새 늑대를 또 넣었습니다. 늑대가 있어야만, 아유, 겁을 내가지고 숲속에만 싹 쓰고, 살살살살, 들판 살짝 나오고. 그래야 이제 이 숲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늑대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구상에 보면 혼자 사는 게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전부 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또 보세요. 눈, 코, 입, 있어야 할 자리 다 있죠. 코가 이게 아니고 코가 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하면서 코도 못 풀어요, 그러면. 콧구멍이 거꾸로 달렸다. 비만 오면 밖에 못 나가요. 근데 고래는 콧구멍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 하늘을 보는 서사 있어요. 그래야 고래가 숨쉬기 좋겠지요. 우리 의사들이 하는 거 보면 우리 내장 안에 모든 장기들이 어찌 그리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배를 한번 가르고 나면 이 다시 집어넣을 거 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왜 이슬 딱딱 찾아가 있는가?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모든 게다 자리를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서해안에 갯벌이 엄청 많이 있는데 갯벌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갯벌이 가장 좋은 갯벌 가지고 있는 데로 꼽힙니다. 그 왜냐하면 조수 간만차가 아주 크거든요. 세계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갯벌이 나는데 갯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꽃게 같은 걸 넣습니다. 꽃게가 깊은 바다가 7, 8년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갯벌이 와서 알을 낳습니다. 갯벌이 와서. 그래서 옛날에 갯벌 좋을 때는 뭐 서해안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 앞에서 뭐 농구 두룩다가 올라온 그니까 그냥 꽃게 막 잡고 그냥 흔했습니다. 근데 지금 꽃게가 다 사라졌거든요. 갯벌을 없애면서. 그리고 갯벌을 없애고 나니 어떻게 됐나? 꽃게가 여기 와서 알 낳을 자리가 없으니까 중국에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중국 사람들 잡혀가지고 몸무게 불린다고 나보다 못 건가 왜 나밖에 안 해? 갯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해안을 보면 철새들이 엄청 많이 날아와요. 철새들이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까지 왔다 갔다 안 여기가 딱 가는데 중간에 우리 서해안 갯벌입니다. 갯벌 여기 들렸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일본에 가는 철새들도 우리나라 한반도 거의 다 80% 우리나라를 거쳐 갑니다. 그래갖다 이 동남아시아 가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도요새라는 거. 딱 호주나 뉴질랜드 출발해가지고 일주일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날아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 먹고 갔는데 그 먹고 갈 때가 언젠가 하니까 꽃게들이 알을 놓을 때 그때쯤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이 도요새 날아온 건 장관이죠. 이 호주에서 바로 날아왔어, 호주. 우리나라.
일주일을 날아, 일주일을. 동물들 보면 정말로 놀란 게 많습니다. 일주일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날라오면 몸무게를 절반을 잃어요. 그럼 여기 이제 수해안 내려가지고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시베리아에 올라가서 새끼를 칩니다. 시베리아에 올라가서, 시베리아. 원래 이게 바다에 사는 새가 아닙니다. 육지에 사는 새가 왜 그렇게 바다 갯벌이 오나? 그때 참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때거든요. 그때 먹이를 먹고 그때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 떡 맞고 나니까 거기 왔던 새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일주일이나 그냥 굶고 날라왔는데 보니까 갯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영종도 개발하고 새만 개발하고 우리나라 철새가 지금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고 이제 그래 절반 이상 사라졌다고. 미국에는 투구개가 있는데 투구개가 미국 그 동해안 연안에 이제 알을 놓습니다. 그 알을 놓는 기간이 한 일주일쯤 된다 그래요. 두개가. 두개가 알을 낳을 때 남미에 있는 도요새가 미국 연안에 와서 알을 먹고 갑니다. 그러면 저 캐나다 알래스카에 날아갑니다. 그 시간을 딱 맞춰가고 오는 거예요. 새들이 얼마나 놀랍나요? 두개가 사라졌다. 그럼 이 동네 꽃게들은 다 죽습니다. 먹을 수게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 저기에 미국 동해안에 있는 그 갯벌들 많은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강을 보세요. 강은 골고루 이리 흐르죠. 다 이리 흐르죠. 자연적으로. 이리 흐르는 과정에 여우리 생기고 웅덩이가 생기고 그리고 강 옆에 보면 항상 나무들이 나 있는 습지가 있어요. 풀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이 꾸불꾸불 흐르면서 이제 홍수도 막아주고 물 흐름이 느려지니까. 물 흐름이 빨리 가면 홍수 납니다. 흐르다 확 물이. 그리고 여러 엉덩이 생겨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살수 있도록 해주고 수면 습지들은 연결해 줍니다. 육지와. 그래서 낙동강에 하룻밤새 징집 발자국 보세요. 모든 생물 다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모래도 보면 이 강의 모래도 보면 거기 모래가 굵기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수심에 따라 가지고 유속에 따라 전부 다 다른 벌레도 삽니다. 이것들이 이제 물고기 먹이가 되죠. 여기가. 그리고 많은 물고기들은 보면 얕은 데 와서 알을 낳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물고기 새끼들 다 얕은 데 있지 뭐 깊은 데 가서 있는 거잘 봤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뱀장어 태평양 바다 깊은 데 가서 새끼를 놓습니다. 알을 놓습니다. 거기 새끼 거기는 밑바닥 기가 올라와요. 우리나라 새끼가 이제 강을 타고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새끼는 바다에서 나가죠. 되게 여기서 나요. 여기서. 근데 한강을 갔다가 좀더 깊게 파가지고 하고 나니까 물고기 알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물고기 인공 산란자. 저기 붙여놨습니다. 물고기 살지를 못하니까. 그 물고기 살지 못해가 이 한강에 물고기 죽고 그냥. 이 제대로 알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누가 제대로 클 수가 있겠어요? 새끼들이 강 가운데 깊은 데서 크나요?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